우선 HTML과 비교했을 때 퍼그의 특징, 퍼그의 장점, 그다음에 퍼그의 다양한 피처들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웹페이지는 거의 정적인 페이지보다는 동적인 변화를 주어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유도합니다. 웹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HTML 파일 안에서 변수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비즈니스 로직 파일 안에 HTML의 요소를 넣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때 템플릿을 활용하면 HTML 페이지와 로직을 분리하면서도 HTML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템플릿 엔진에는 퍼그, EJS, 핸들, 레발스 등이 있습니다. 퍼그 템플릿 엔진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HTML을 렌더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HTML의 정적인 단점을 개선하여 반복문, 조건문, 변수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동적인 페이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HTML과 비교했을 때 퍼그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퍼그에는 그리고 들여쓰기로 종속성을 구별해줍니다. 그리고 태그를 선언할 때 이름만 쓰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클래스를 정할 때 CSS의 기본 선택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이용하면 여러 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S나 스크립트로 태그를 사용할 때 끝에 점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앞에 하이픈을 입력합니다. Node.js에서 변수를 받아올 때는 샵 중괄호 변수명을 이용합니다. 들여쓰기 한 이후에 공백까지가 태그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타이틀 퍼그라고 적혀 있으면 타이틀 태그 안에 퍼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H1 퍼그 등등등 문자열, 그리고 PUR 등등등 이런 걸다 보았을 때첫 번째 문자의 다 태그로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의 속성은 괄호를 이용합니다. 퍼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HTML을 간단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을 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 익스프레스 엔진보다 구글 트렌드 수치가 높습니다, 현재. 그리고 HTML에서 주석을 남기면은 코드에 원래 남게 되는데, 그래서 컴파일 과정에서 메모리를 더 쓰거나 할수 있는데, 퍼그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 컴파일 되지 않아서 주석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퍼그의 특징들 앞서 살펴본 특징들을 구현하기 전에 이 HTML로 쓰여진 이 코드를 지금 퍼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코드를 이제 퍼그로 바꿔볼 건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특징이 잘 반영되는지 확인하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앞서 말한 특징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일단 닿는 태그가 지금 현재 없고 들여쓰기로 중소성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 문장은 지금 태그 안에서 인라인을 했지만 이제 긴 문장은 파이프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행 결과를 먼저 보실게요. 네, 다 기타 다른 기능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그에서는 케이스 조건문을 스위치 문처럼 사용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앞에 하이픈을 붙이라고 했으므로 붙여주고, 친구라는 변수에 10을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분류해서 변수인 친구의 프렌즈에 따라서 0명일 때는 이렇게 친구가 없다로 나오게 하고, 위에서 no friends로 출력이 되게 하고, 1이 나왔을 때는 p you have a friend 되도록 하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디폴트에서는 앞에 있는 변수명을 받아온 만큼 친구가 있다라고 해서 변수를 받아올 거니까 샵하고 중괄호 열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음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문을 지원을 하는데, 퍼그에서는 if, while 반복문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거부터 살펴보면 각각의 변수값, value 값마다 이게 1, 2, 3, 4, 5를 각각 반복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면 계속 1, 2, 3, 4, 5가 출력이 돼야겠죠? 우선 여기까지 하고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10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거 you have 10 friends는 잘 출력이 됐는데, 밑에 value 값이 할당이 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죠, 변수 값이.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창은 F11을 누르면 나오는 창이고, 여기 엘레먼트 요소 값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변수가 제대로 할당이 되지 않은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는 밸류가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코드상에서 띄어쓰기에 다시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반복문도 마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값을 여기서는 비어있게 수정해주고,
오류가 났던 띄어쓰기 부분을 주의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결과값을 예측해 보면은 우선 이두 번째 반복문에서는 지금 인덱스는 지금 이벨 번수값으로 돼 있으니까 0은 여기 이 부분 0, 1은 1, 2는 2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는 지금 밸류 값에다가 빈 거를 할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else 문으로 넘어가서 there are no value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까 예측했던 1, 2, 3, 4, 5, 0은 0, 1은 1, 2는 2, 그 다음에 there are no value가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스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인은 재사용 가능한 블럭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수처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인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믹스인 리스트 하고, 이렇게 지금 믹스인 리스트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한다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은 플러스 리스트 해주면은 얘가 두번 반복되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 다음 이렇게 가로치고 팬 네임 해주고 리스트에 팻에다가 네임 이렇게 해주고. 지금 네임에다가 이렇게 캣을 넣어준 거잖아요. 이짝 부분에. 그래서 리스트 현재 팻 부분에 지금 캣이 들어가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고, 또 뒤에 도그랑 피그까지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임 부분에 지금 여기 캣, 도그, 피그가 들어가서 이제 리스트 팻이 생기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랑 같은 띄어쓰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기 땡길게요. 실행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두번 리스트 실행해서 foo, var, bat 두번 나와 있고, 그다음에 cat, dog, pig 이렇게 리스트 형태에 돼 있던 게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